네, 킹콩입니다. 어, 아, 제가 지난 11월, 작년 11월, 12월부터 이제 2020 대수능을 위해서 제가 커리큘럼 가이드를 1차, 2차, 3차를 찍었어요. 어, 아, 그리고 열심히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쫓아오고 있는데 종종 이제 저한테 듣는 얘기가 이 서울 경기권에서 제 수업을 듣다가 아, 이제 방학이 끝나면 이제 돌아가야 되는 또는 이제 뭐 멀리서 아주 서울에서 아주 멀리 있어서 아예 현강을 못 오는 그런 학생들이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경우가 여름방에 선생님은 현강에서 커리큘럼 어떻게 가고 있어요? 인강을 이제 거기서 맞춰서 똑같이 좀 가고 싶습니다.라는 수요가 있어서 만든 영상입니다. 그냥 인강을 현강처럼 수강해라라는 제목의 영상이죠. 현강은 세 시간 수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현강에 만약에 못 오더라도요, 집에서 인강을 현강하고 똑같이 그냥 이렇게 들어버리시면 돼요. 3시간 동안인데요. 형광은 1교시는 무조건 ebs를 합니다. 그다음에 2교시가 미니모의고사라는 비연계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시당초 이거는 그 노출을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노출을 하게 됐고 반응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 형광처럼 인강을 들어버리겠다 하는 학생은 이 강의를 같이 들으시면 됩니다. 미니모의고사 비연계 그다음에 구문 어법이 3교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형광에서 이렇게 3개를 쭉 하면서 쭉쭉쭉 계속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선.

수툭을 공부했는데 기억도 잘 없는데 이거 수완을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이런 고민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EBS 오 t 에서도 얘기했는데 그냥 수완 나왔으니까 수완 그냥 먼저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한 반복할 거거든요. 현강은 3시간인데요. 그중에서 1시간을 EBS를 하거든요. 1시간 동안, 그러니까 매일 학원에 올 때마다 1시간 동안 수완을 빨리 끝낼 겁니다. 그리고 이미 한반 정도 나갔어요. 한세번 했는데 반 나왔죠. 그리고 이제 수툭 바로 돌아가고. 그리고 다시 수완 변형을 가고 그 다음에 다시 수특 변형으로 서 이제 무한 반복하는 EBS 커리큘럼이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현강에서. 역시 계속 현강을 촬영해서 인강에 올리고 있죠. 그러니까 어, 현강에 못 오는 학생들도요. 멀리서 EBS 강좌를요. 이게 수완 강좌 따로 수특 강좌 하나 따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수완을 들으시고 그 끝나면 바로 이제 놀지 말고 수특 가요. 그래서 수완, 수특, 수완, 수특 해서 어떤 지문이 나와도 어, 연계가 간접 연계든 직접 연계든 내가 할수 있게 무한 반복하는 걸 이제 현강에서 하니까 인강으로도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수통을 못 했더라도 우선 수완 먼저 하세요. 어차피 뭐무그 뭐, 뭐, 뭐.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미니 모의고사 비연계거든요. 이게 이, 어, 현강에 있는 학생들한테 이거 미니 모의고사 비연계를 하는 애시당초 목적은 뭐였냐면 뭔가 이제 어, 읽는 건좀 된다 나는. 어, 근데 이제 문제풀이 문제 풀이법, 그러니까 이 문제마다 갖고 있는 고유한 문제 풀이법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걸 이제 시중에서는 유형표 문제집이라고 되는데 어있 그거를 체화하는 수업이 필요하다 해서 제가 만들었던 강좌예요. 이게 사실은 첫 번째, 두 번째 커리큘럼과에는 있지 않았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 기존에 있었던 십구프라수고, 어, 수능 3교시는 킹콩이라는 강좌 속에 십구프라스고가 있잖아요. 그거에 체화하는 건데 이게 전부다. 비형계입니다. 어, 1교시는 EBS 연계, 2교신 b s 하고 상관없는 비형계라는 거죠. 또좀 아시겠지만 사실상 항상 고난도 문제는 전부 다 비형계잖아요. 그래서 비형계만으로 모의고사를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좀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그 그래야 이게 상위권과 최상위권을 변별할 수 있는 극상위권 애들을 이제 만들어 낼수 있는 강자. 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 미니 모의고사라는 말에서 이 미니라는 말이요, 왜 미니냐면 총열 문제밖에 없어요. 모의고사 하나에. 그러니까 부담이 없잖아요. 왜열 문제냐면 빈칸 네 개, 글의 흐름, 전체 흐름에서 중요 애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만 하면 사실상 스물여덟 문제, 총4 5다섯 문제에서 듣기 열일개 빼면 스물여덟 문제잖아요. 그 중에서 뭐 이제 심경 이런 거 빼고로 진짜 어려운 고난도는 한열 문제밖에 안 나. 그래서 열 문제만으로 이루어진. 비명계 모의고사다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핫하게 현강에서 돌아가고 있으니까 좀 현강에 못 오는 학생들은 커리큘럼을 여러 번 이렇게 그냥 따라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현강과 인강에서 좀 문제점이 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EBS를 강의할 때도 미니 모의고사를 비영계를 현강에서 할 때도요, 학생들한테 항상 엇법책하고 구문책을 책상 위에 올려놓라고 으 합니다. 그리고 엇법책하고 구문책은요, 다 인덱스에 포스트잇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미니 목에서 문제 풀면서 야 그거 이디 n 나 i 틀 a that b 구문이잖아 그거 구문킹 50 페이지 에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하다가 잠깐 멈추고 전부 다 책상 위에 있는 구문킹에 50 페이지를 피게 한 다음에 확인하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강에서는요 이거 하면서 이걸 구문킹과 어버킹에 있는 교재를 같이 봅니다. 레퍼런스를 한단 말이에요. 참조를 하면서. 그래서 어. 이 미니 모유사나 EBS를 들을 때 그냥 이 책, EBS 책이랑 이 책만 갖고 하지 마시고요. 구문킹하고 업버킹을 같이 구매하셔서 어, 인강에서 그 생생하게 하는 걸 현강의 어, 내용을 형, 인강으로 다 보여주고 있으니까 참조할 때 같이 참조하시면서 상당히 좋은데 어, 보통 이제 메가패스를 다 갖고 계셨, 계실 테니까 그 메가패스 갖고 있는 사람은 어느 한번날 잡아서 구문킹 한번확 돌려버리세요. 업버킹도 한번확 돌려버려서 한번 끝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때 참조할 때 그때 이렇게 보면은 따로 뭐두번세번볼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복습이 되는 그런 이제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아, 될것 같습니다. 음. 이 제목에서 여름방학 킹콩 커리큘럼에서 여러분이 좀 느끼는 바는 아 그러면 선생님은 계속 첫 번째 커리큘럼 영상 보니까 두 번째 커리큘럼 세 번째 커리큘럼 가야드 계속 바뀌던데 처음부터 완벽한 거 하지. <laughs>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이 달라져요. 11월에 공부를 했는데 열심히 공부하면 실력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시점에 맞춰서 제가 커리큘럼 가이드를 제가 부지런하니까 여러 번 찍는 거지 한번 찍고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점에 맞춰서 다양하게 찍어주려고 하니까 하는 거고요. 이번 여름방학에 지난 1번, 2번 3번 커리큘럼 가이드대로 못했다 했으면 이번부터 하겠다. 그러면 킹콩이 세 번째 커리큘럼 가이드 넘어 여름방학 커리큘럼 요거대로 하시면 현강에서 수업을 듣는 효과랑 똑같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알았죠? 이거 하다 보면 이제 좀 있다 보면 이제 제가 파이널또 얘기할 거고 그럴 건데 그 영상 만나기 전까지 우리 각자 파이팅하면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따라오시고 우리 또 인강이나 현강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킹콩이었습니다. 파이팅!